화폐 개혁을 한다네? 그 또 개혁은 또 뭐야? 개혁은 또 뭐야? 어느 집에 100만 원 있던, 1000만 원 있던, 1억이 있던 상관없이 한 집에 옛날 돈 10만 원에 신화폐를 1000원만 준대. 맞아요. 10만 원을 갖다 주면요. 20만 원 주면 2000원 줘야 되는데 딱 1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뭐야, 이 돈이 다 없어진다고? 까무나 치겠는 거야, 나는. 쓰러지지. 나는 상상도, 이 심장이 막 뛰는 거야. 이게 언니 무슨 느낌이었냐면, 전 국민이 보이스피싱 당한 나라에. 아, 그렇구나. 이게 그 느낌이야, 언니. 아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당하면 심장 벌렁벌렁, 우리 막 신고하자, 경찰에. 맞아, 내 돈 맞아, 때문에. 맞아.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언니는 70, 80만 원이죠? 다른 사람 그때 뭐 어떤 사람은 한 차가 있었는데요. 집 은행에다 북한은 돈 안 맡겨요. 자기 돈을 다 돈으로 막아가지고 카드에 없으니까. 물건 다 팔리고 돈, 사람, 돈이 한 차가 생겼는데 돈이 그게 종이장이 된대요, 이러면. 나라에서 뭐 쓰지 말래. 그럼 국가가 전 국민 2,500만 명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한 거야, 한마디로. 그럼 온 인민이 이 마음일 거란 말이야. 도말. 그러니까 그때 자살한 사람, 언니는. 도말 있어. 목에 꼈어요.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지. 살지, 이제는. 아니, 근데 사람들이 10만 원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10만 원 없는 사람들이 어떡하겠어. 시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쌀이든 물품이든 농산물이든 나와서 파는 거야. 팔면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새 돈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 처리했겠어. 그냥 그걸 둬도 되는데 그 10만 원을 바꾸기 위해서 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구화폐를 쓰면 무조건 상품을 또 회수해 가는 거야. 경찰들이 구화폐를 아예 쓰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는 1,000원을 바꿨어. 사 먹어야 돼. 1,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그때? 쌀을 무조건 250원이 아니야? 국정 가격으로 25원씩 팔래. 무조건 나라에서. 무조건 25원씩 팔래. 근데 사람들은 25원씩 아니라 25원씩 팔기도 하고 뭔지 몰라. 사람들 다 풍지박산이야. 팔아야 되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 그 앞에 1,000원만 있는데 이 사람 한 1,500원이 필요해. 어디 또 쓸 데 있나 봐. 그럼 집에 있는 날 쌀을 나와서 팔어. 팔어. 10kg라도. 나와서 팔면 나처럼 먹을 게 또 나는 쌀을 뭐 이렇게 장제 놓고 안 살았어. 돈이 아껴야 되니까. 돈이. 그래가지고 막 사러 가. 어느 순간에 경찰에 와서 그 마대를 가져다 자기네 경찰서에다 쳐여놓는 거야. 쌀을 25원에 안 팔고 30원이나 40원에 팔면 무조건 회수해 가는 거야. 미친 나라지? 그래서 먹을 것도 없었어. 있잖아, 내 딸을. 애를 한 돌 지나가지고 12월이었어. 물 지었네. 애를 물 지었지. 근데 밥을 먹여야 되잖아. 아, 그때 이유식 할 때인데. 맞아. 쌀을 먹어야 되는데. 한돌 조금 지났잖아. 근데 우리는 밥을 해서 물에다 말아서 고기 생선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먹였거든. 근데 옥수수를 먹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소화가 안 되니까. 가지고 있는 집에서는 쌀을 또 안 팔아. 점점 이제 또 가격이 올라가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앞집에 가서 내 밥 구걸하며 다녔다니까. 밥 한 공기만 좀 주세요. 애 때문에. 애 때문에. 밥 한 공기만 좀 주세요. 하면 앞집에서 밥을 한 공기 얻어다가 어른들은 옛날에 국수를 먹다가 안 먹고 막 이렇게 말려놓은 게 있어요. 우리 친척이 또 농촌에서 살다가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집에 오잖아. 그러면 그런 거 다 해서 줘.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거.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거 우리는 쉬지 않으면 다 말려서 줘. 맞아. 우리가 그걸 먹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말리는 거잖아. 맞다. 뜬물이라도. 차마 그건 말 못하겠는데. 아니 근데 그거는 북한 사람들 그때 당시는 북한은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옥수수 국수를 자주 먹었는데 그 국수를 퍼지어서 다음끼 먹진 못할 거잖아. 그러니까 한 끼는 무조건 국수를 먹었어요. 저녁, 여러분 저녁은. 저녁. 근데 그 국수가 혹시 많아서 혹시 사람이 남기거나. 없어서 남기면 그 국수가 퍼져가지고 다음끼 먹긴 힘들거든요. 좀. 그러면 우리는 그 삼촌이 응당 있으니까. 가난한 삼촌을 주기 위해서. 옥지를 먹지 않고 그걸 말렸어요. 우리 엄마가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계속 말려. 그걸 여러 쓰레기거든 사실은. 그거 말려놨거든요. 어른들은 그걸 먹어야 돼. 돈은 그치. 있는데 살 수가 없어. 모두 단속해가지고 다 회수해가. 그래서 그 앞집에 가서 밥을 한 공기 가져다 한두 끼를 나눠서 그리고 먹여서 애를 한 보름을 그리고 버텼다니까. 그러다 나니 그 음식물 쓰레기 말린 걸 다 먹었어. 설상 그것도 없지. 설상 가산인데 우리 친척이 먹을 게 없다고 또 온 거야. 우리 집에 진짜 포화 상태 됐어 그때. 아니 우리가 먹을 거 없는데 삼촌까지 오면 나 우린 어떡하라고. 애를 좀 보라고 막 이러면 이 사람이 화가 북한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냥 우리 잡아먹어라 이런 말. 잡아먹어라 그냥 어떻게
친척이 안 그런다? 내가 애기 있으니까 더 화가 나가. 내가 보호해줄 애가 생기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라고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삼촌한테 화랑 부리고 당장 가라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구인구의 누이 집에 왔는데 근데 그 여기라도 있으면 줄 텐데 없잖아 지금.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젠바서는 화가 너무 나서 화를 냈어. 그런데 엄마를 보니 엄마 동생인데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러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니. 그 다음에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거야. 뭐 그래서 뭐 어떻게 비싼 거라도 500g씩 사고 1kg씩 사면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야 이 나라가 못 살겠구나. 여러분 생각하면 그 나라에서 살고 싶나요? 아니 시장에서 하나도 못 팔게 하는데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고 사는 사람도 경찰 눈치를 보면 사야 되고 파는 사람도 경찰 눈치 보면서 팔아야 돼요. 그 사회에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야 이건 옛날 일제 식민지 때보다도 더 살기 힘들다는 말을 대놓고 못하고 죽은 야 이거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지 다들 그랬어. 전쟁 어째 미국 놈들이 전쟁 안 하냐. 야 이럴 바에는 전 전쟁 좀 맞아, 일어나지? 맞아. 근데 그때 따라 물까지 안 줘. 저기 자산 동네 간부들 동네는 물이 나오는데 간부들 동네 아닌 건 물까지 끊었어. 전부가 없으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게 돼지구나. 그다음에 촛불도 아깝잖아. 쌀 사 먹어야 했는데 촛불 펴놓고 가면 돈이 달아나잖아. 그러니까 누구요 문 두드리면 그때 불을 켜.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촛불 한 대가 100원씩였어. 저 한 대가. 그리고 달려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반장이어든 순손님이어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 불을 그리고 다 죽어야 돼. 맞아. 그거 다 돈이니. 모든 게 다 돈이니. 다 돈이니까.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7시부터 누워있어. 겨울이잖아. 12월이. 북한이 할 1월 달 됐네. 이제는 그렇게 지나서. 나는 이 돼지 같은 인생. 이거 어떡하지? 짐승도 못하는 인생. 내 얘를 어떻게 키워야지? 이제 한 살인데. 나 얘를 어떻게 키워야지? 사람답게 살게 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진짜 그때 한탄스러웠어. 그 나라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결심을 했지. 내가 이 나라를 떠서 중국에 가면 먹을 게 풍족하고 과일도 풍족하고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버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진짜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돈 보내주는 사람들 제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중국에서 친척들 이렇게 탈북해갖고 돈을 보냈어. 그런데 내 사촌동생이 시누이가 여기 왔는데 한국에 왔어요? 중국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일단은 그거 다 비밀이니까 일단 맞아. 다 행방불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걔는 돈을 받아. 근데 그 사람뿐 아니라 자기가 돈 받으러 가보니까 언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탈북한 사람들 많았다는 걸 그때 알았네 언니가. 아니 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해령까지 가서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가서 그 전화를 해보니 그렇게 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중국에 결혼해서 진짜 부자처럼 잘 산대. 여자들이 공주 대접 받고 펀드 물 안 묻히게 한대. 뭐지? 여기서 돼지같이 인생 살 바에는 나도 중국 가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마음을 다 잡았어요.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날 밝을 때까지 얼마 긴데. 막 누워있으면서 별난 생각 다 하는 거야. 애가 있으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난 부럽지 않게 나도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 나 중국 가야지. 나도 가서 돈을 보내주면 얘가 그래도 떳떳하게 그러니까 지금 얘를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굶겨죽일 바에는 나도 차라리 가서.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애한테 돈을 보내주면 애가 먹고 사니까 먹고 맞아. 살고 그게 방법 맞아요. 그게 방법이지. 난 진짜 그 방법을 택했어요. 그렇다고 같이 죽을 수는 없어. 그때 같이 죽었어 언니. 온 가족이 지약 먹고 같이 동반자살 가족 엄청 많이 했어. 내 가족 그냥 아빠 엄마가 얘를 키울 힘은 없고 일을 해도 돈은 안 주고 돈이 있는데 살 수도 없고 나라에서 그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못 팔게 그 가격 아니 못 팔게 하니까 사람들 그냥 죽으라는 거니까 야 다 죽자 이래서 그때요. 지약 먹고 다 죽고 내 가족이 다 죽었어요. 어떤 가장은 목 매달아 죽고 맞아요. 집안에서 진짜 큰 게 많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다. 내가 중국 가야 된다. 그래서 살자. 내 동생은 난 우리 또 가족은 비밀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시누이가 이렇게 돈 받는 거 언니한테만 얘기해요.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해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기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해. 이거 혹시 비밀 아는 형의 자기네 집 타격 대상이니까 언니한테만 언니 시누이한테서 이렇게 돈 받으러 나 가는데 진짜 그렇게 돈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시집을 언니나 죽어요. 동생이 가가지고 동생이 언니한테 돈 보내주고 막 언니가 동생한테 돈 보내주고 거기서 애를
아들을 낳고 사는데 집에 너무 보고 싶어서 집에까지 왔다 간다는 얘기까지 들은 그때는 도강이 조금 편했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야 나도 가야지. 길은 탈북밖에 없다. 아, 그 탈출구가 그거밖에 없어. 어, 그래서 야 동생아 아무개야. 나 진짜 손만 있으면 나 중국 가고 싶어. 나 좀 보내줘. 나 진짜 손 있으면 갈 거니까 너 있으면 나한테 꼭 좀 알려주고 언니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너 알고 있어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좀처럼 되지는 않잖아요. 나도 많이 알아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내가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서나 꼰수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 나니 대보름이 됐어요. 대보름이 됐는데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 지체되니까 북한에서 대보름에 소원을 빌면 1년 소원을 1년 소원을 빌 수 있다는 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가씨 때는 별로 안 했거든요. 저 잠이 많아가지고 12시에 딱 나가 소원을 빌라는데 거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있으니까 엄마는 강하다고 12시까지 안 자게 되더라고. 눈이 초롱초롱해서 12시를 기다려요. 어두운 밤에도 종이 땡땡땡 치는 종이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8시면 8번 치고 뭐 12시 어머, 세상에 그런 옛날 뭐 시계 있었거든요. 일제 때면 그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2시 딱 친 다음에 애를 들쳐오고 자는 애를 같이 빌고 싶은 거야. 나는 간절하니까 간절하니까 그래서 자는 애를 들쳐오고 기차거리 나가가지고 그때는 밤에는 차가 안 다니니까 불도 없고 거기 딱 얼마나 무서운데 새까만데 보름달이 하나는 있더라고요. 가서 딱 그 가운데 섰어요. 하늘 쳐다보고 제발 제발 나 중국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 이 땅을 뜨게 해주세요. 이 땅을 맞아. 막 뜨게 해주고 나 우리 딸을 진짜 사람 잡게 살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거지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저처럼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또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북한선에서는 또 그리고 소금을 뿌렸어요. 이 말하면 웃기지만 아니 북한 소금을 가져다가 십자거리 다 뿌렸어. 아무 길이나 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 언니 대보름달 있을 땐 십자군이 사람 다 차 있어. 자기 소원 빈다고. 맞아요. 진짜 막 맞아. 그때는 막 안 되는 집은 막 방토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머리카락 무슨 뭐 해서 버리고 소원 버리고 그런 거 나는 미신 북한에. 날도 손도 다 깎아서 버리고 액 무슨 그런 거 빠져야지 이제 무슨 올해 새로운 뭐가 생긴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그건 안 하고 나 소금만 지고 나갔어. 그래가지고 앞 진짜 다 뿌렸어. 다 뿌리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애기 풀어놓고 막 이렇게 재우면서 막 이름 부르면 아무개야 네가 운명이 진짜 괜찮다면 엄마 가는 길을 니래도 좀 축복해달라고. 축복해줘. 애를 데리고는 탈북 못하니까. 내가 생소한 길이잖아요.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봤고 내가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어가지고 애를 두고 가야 되는 상황 내가 가다가 잡힌다는 것도 많이 알고 갔다 여러 번 잡혀가지고 단련돼 있다는 것도 아는데 내가 그 험한 길을 애기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원래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애는 살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애를 엄마한테 맡기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루하루 보냈어요. 언제 좀 손이 나셔라 확 이러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4월달 잊혀도 안 돼요. 4월 7일날 내가 도강을 했으니까 3월 2일인가 하여튼 그때 그러니까 언니가 2월 초쯤 되거든요. 우리 대보름이면 그럼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났네. 그럼 언니가 선은 없고 그냥 없고. 하늘에다가 빌고 그리고 매일 이제 갈 결심만 하고 있었는데 딱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있어요? 3월 2일날 3월 3일인가 하여튼 그래요. 내 동생하고 우리 집 차이가 10리 좀 넘어대요. 15리 걸어서 10리면 1시간 걸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동생이 언니 하고 창문 두드리는 거예요. 몇 시? 밤 1시에 새벽에 1시에 문 두드리는 거예요. 야 얘가 왜 이 밤에 왜 왔지? 뭐 어쩔 겨를 막 내복바람에 문 열어줬어.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언니 사실은 우리 시누이가 원래 감옥에 잡혀 있잖아. 근데 그 감옥에 잡혀 있는 시누이가 나온 줄 알고 중국에 가 있는 또 시누이가 총 3명인데 시누이가 사람을 보냈어. 근데 지금 시누이가 2월 달에 대사령 김정일이 생일 때 특사가 있거든요. 대사령이 있는데 그때 나오게끔 돈을 다 경찰 안전원들한테 매겼으니 나온다고 중국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누이한테 전화로 우리 시누이가 2월 16일 맞으면 무조건 나온다. 경찰들이 못 나와도 나온다고 내면 일단 먼저 받거든요. 돈을 예.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나온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언니는 아
이 16년 무조건 나왔겠다. 브로커를 내 동생 집에 보낸 거야. 그 감옥 생활한 자기 언니를 빨리 탈북시키기 위해서 지금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아직 감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람을 데리러 오기로 왔는데 아무는 없어? 아무는 없어. 이 사람 호탕하지는 못해. 이 사람도 그러니까 돈 받아야 되니까. 국경에서 청진까지 또 나오기도 힘든데. 맞아. 그 초소가 많잖아요. 근데 이랬는데 우리 내 동생이 내 생각이 딱 난 거야. 언니가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언니 나는 그냥 알려만 주는 거야. 결심은 언니가 해야 돼. 당연하지. 가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다가 죽고 누구 자기를 탓하지 말라고 그거지. 맞아요. 가다가. 맞아. 자기를 탓하지 마. 언니가 가기 싶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 언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떻게 되든 날 탓하지 마. 언니 결심에 막혔어. 이러는 거야. 내가 3월 처음에 춥잖아요. 그 복도에 나와가지고 떠는데 심장이 막 떠는 거야. 내가 이제 이게 진짜 나의 생사의 순간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가겠다고 말은 했으면서도 정작 그 길이 나서니까 심장이 또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야, 이 내 딸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생각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다짐을 많이 마음을 먹고 있었던 상태라 내가 간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그 말을 하는 게 30분도 안 됐어요. 한 10분? 바로 그냥 결심이 선 게. 계속 가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 가겠다. 이러니까 그럼 언니 이제부터 짐 다 싸래. 지금 그 새벽이야? 뭐 어떻게 뭐. 새벽에 집 싸가지고 자기 집을 걸어 가야 된대. 그 브로커가 있고 아침 새벽에 완전 전투장이잖아. 그 사람들이 다 보이고 대상이 다 눈 밝히고 있으면. 외부 인원이 들어오면 북한에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거든. 그 집에. 신고하니까. 남이 잘 때 빠져야 돼. 잘 때 빠져야지. 맞지? 오케이, 안 온 거야. 그래야 되거든. 외부 인원에서 무조건 신고하거든요. 언니, 일단 날 밝기 전에 떠나야 돼. 맞아. 알았다. 그래도 또 나의 소지품이 있잖아요. 내가 아끼고 진짜 그 옷이랑 뭐 신발이랑 아낀 신발. 그래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다고 뭐 또 해놨던 그런 걸 엄마도 있지만 엄마한테 필요한 거 주고 옷은 젊은 진짜 내가 그래도 평양 다니면서 이쁜 옷이 많았거든요. 신발도 진짜 비싼 신발 있었거든요. 어디 나갈 때만 딱 신고 다닐 그런 신발이 있었는데 내 동생한테 다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싸가지고 이거 넣어가지고 나는 진짜 허름한 옷. 신발 겨울인데 편리야 알지? 편리야. 운동화 엄청 바르시네. 나는 그래도 내가 중국 가면 그래도 뭐나 좋은 걸 있겠지. 있겠지. 그래도 북한에서 사는 내가 좋은 걸 신어라. 그 겨울에 편리화를 신고 발이 다 얼어서 내가 한국까지 올 때 발톱이 다 빠졌어요. 얼어서. 애를 떠나는데 푹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는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엄마한테도 옛날에 엄마 나 중국 갈래 웃으면서 얘기했거든. 농담 삼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얘 미쳤다. 무슨 중국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니? 얘 미쳤다. 가서 잡혀나가지고 더도서가서 죽을 고생해야 정신 차리니? 너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걔나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도 어느 정도 살기 힘든 것도 엄마 피부로 느꼈잖아. 죽기 살기지. 느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하면서 미쳤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 우리 엄마 성격이 좀 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러니까 거부하진 않는구나. 하진 않고 그런 얘기를 느꼈어요. 엄마가 많이 싫어는 안 하는구나. 엄마도 약간의 마음에 동의가 있다. 이런 그래서 말하고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런 손이 왔다는데 자는 엄마를 깨웠어. 나 가야 될 것 같아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자다 일어났어. 야 무슨 소리야? 하니까 엄마 내 예전부터 가겠다 했잖아. 내가 아무개한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엄마 근데 지금 딱 손이 왔대. 근데 이거 내놓치면 못 갈 것 같아. 평생 못 갈 수도 있어. 이게 아무나 오는 손은 아니거든. 왜냐면 여러분 지금 이 언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친척이 비보불경으로 잡힌 그러니까 설미처럼 정거리 겨뤄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아직 감옥에서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꽁 대신 달고로 이거는 완전 신에게 계시지? 이거는 누구도 이거를 놓치면 다음에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내가 또 많이 빌었고 간절했으니까. 간절했으니까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 기회 맞았지. 그래서 내 엄마 아기는 엄마한테 놓고 갈게.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기를 얻고 떠났겠죠. 누구도 봐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엄마는 나보다 더 애틋하게 봐주리라는 걸 믿고 나의 엄마니까 믿고 일단은 엄마 내가 꼭 소식 전할게. 성공해서 돈 보내. 그게지. 탈북민도 그래요. 나 가서 돈 보낸다고. 엄마 내가 꼭 가서 소식을 전할 거니까 엄마 걱정 말고 있으라고. 엄마를 안심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내가 중국까지 가는 걸 다 지켜보고 소식을 전해준대. 엄마한테 소식을 전해줄 거야 하니까 엄마가 그때 그런지 가만히 있더라고. 공공해서. 그리고 사진을 거기서 하나 뽑았어. 애하고 내 찍은 사진만. 사진을 또 많이 가지고 가면 또 우심차잖아. 북한은 맞아. 모든 게 우심상태니까. 지미에서 사진 나오면 너 탈북하려고 지금 이랬구나. 모든 것도 멈추세요 하니까. 안 하면 만이라도 가져오겠는데. 많이 피부
얼굴을 느꼈기 때문에 사진 한 장밖에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사진 또 찍은 게 딸하고 찍은 게 한 장밖에 없고 없는 거야. 우리 엄마랑 찍은 게 언제 그런 여유 있니? 사람 뭐 굶어준데 사진 찍고 있겠어. 그래서 딸하고 찍은 것만 그래서 그거 한 장만 딱 품고 딸이 자고 있는데 깨울 수는 없, 깨우면 또 안 되잖아. 지금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 뽀뽀를 하고 마음이 막 울먹울먹 하는데 아니다. 마음을 차게 먹었어 내가. 이러면 또 못 간다. 그래가지고 뽀뽀를 하고 그리고 확 들었어. 가자. 이래가지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새까만 컴컴한 밤에 인도로로 가면 나무숲에 강도들이 많 나올 것 같으니까 강도들이 너무 많아. 자전거 타고 가는 건 무조건 이렇게 훔치는 강도들 많잖아. 때리고 그러니까 차들이 안 다니니까 대도로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야 무섭지 않으니까 그래도 중앙분리대 쪽이에요. 한국으로 봐라. 그래도 사람 오면 우리 달아날 수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소리라도 치고 대도로로 막 걸어가는 거야.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이 밤중에 우리 엄마가 그때 정신 차렸나 봐. 내가 보내고 나고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자다가 그래서 지금 꿈같이 든 거야. 근데 딸이 없어지고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진짜였어. 현실인 거야 엄마가. 우리는 숨죽이고 가는데 뒤에서 가영아 하는 거야. 가영아 하고 소리 치는 거야. 어머 세상에. 애기를 얻고 어머나 어떡해.